고민이 있다면 내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좀 뜨겁게 전부 말해줄게요. 고민 다 빼버려야지. 뜨거운 향지성열의 Love FM 103.5 4시에 만나요. 오빠 혹시 모범 택시 본 적 있어? 아 그 저 뭐야 까만 그 택시 말하는 거 아니야. 태진이 너 그 모범 그 택시 그 기장님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줄 알아? 5년 이상 무사고 그래야 그 운전할 수 있어. 하하 오 진짜 아주 백과사전 나셨네. 하하하하. 아 그래. 아 근데 내가 말한 건 스브스 드라마 드라마 제목이 모범 택시라고. 아 태진아 근데 나 때는 말이야 그 택시 잡을 때 이렇게 외쳐서 따블 인천 따블 아저씨 따따블. 아 오빠 요즘 택시 안 불러봤어? 어플로 부르면 바로 앞까지 오잖아. 할아버지처럼 또 옛날 얘기하는 거 봐. Like like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이분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8kg 김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 이게 어머니께서 네네. 김치를 막 오총각김치, 열무김치, 그리고 배추김치 이렇게 고루고루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네네. 사실 김치를 되게 소량 사다 먹거든요. 아, 그렇죠. 혼자 사니까. 금박금박이야. 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손이 크고 그렇죠. 맛있어 보이니까 이제 사주신 건데 예, 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또 배추가 좀 큰 게 아니에요. 막 엄청 커요. 와. 그래서 다 썰어서 온 것도 아니고. 다 썰어야 됐어가지고 야~ 지금 냉장고에요. 네. 김치가 가득하고 냉장고 열면 김치 냄새가 정말 아니 근데 저 김치만 많아도 진짜 뿌듯하거든요. 왜냐면 계란 후라이만 있으면 되는 그쵸. 거야. 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야, 네. 8kg 와. 아니 그러면 저기 뭐 신김치 좋아요? 아니면 그냥 원래 날것을 좋아요? 저는 뭐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뭐 날것은 날것대로 먹고 너무 신김치가 되면 또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먹고. 그러면 이 김치가 지금 저 코스가 어디에서 공수된 거예요? 이거요? 네네. 어디서든 모르겠는데 엄마 홈쇼핑에서 시키신 것 같은데. 아 직접 메이드가 아니고. 아니에요. 아 홈피예요. 네. 엄마가 보다가. 아 나 직접 메이드인 줄 알았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아니야 엄마 보다가. 그러면 좀 라이트하게 얘기를 했죠. 네. 예. 엄마가 보다가 이렇게 예. 시켜주셨습니다. 손수 메이드인 줄 알았죠. 다 고춧가루 빠고 이런 건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엄마 귀찮아서 예. 안 하세요 이제. 야 그나저나 지금 윤태 의상 때문에 문자가 뭐 엄청 온다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아. 네. 아 박상아님께서 윤태님 한 송이 벚꽃 같아요. 벚꽃이 약간 예 하얀 거에서 예 분홍빛으로 좀 변하고 있더라고. 약간 이 분홍색 니트를 제가 입고 와서 그런가 봐요. 나 김도기님께서 남이춘 오늘도 미모 열일하시네요라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허, 잘 나가고 있나요? 우리 또 오 감독이 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저 뭐 윤태 오기 전에 조명 엄청 대표 놓습니다. 세팅을 또 거의 숟가마 이상으로 태워 놓고 있어요. 숟가마 이상. 네, 저 조명을. 아 더우신가 봐요. 그쵸? 아니 저는 좋습니다. 아, 네. 예, 아 그나저나 그 다들 오늘 뭐 다른 분들도 그 뭐 웨더 얘기하고 꽃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아까 차에서 쓱 내리는데 아 왜 본네트가 뜨겁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제는 네. 이제는 바람도 따뜻하고 네네. 겨울이 그냥 갔습니다. 아 이제 그 야상 이제 며칠 그 날짜 이 즐길 때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야상 좋죠. 맞습니다. 네네. 이두중님 모범 택시 드라마 진짜 핫한데 태영은 모르시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아, 슬쩍 봤어요. 예.
봤습니다. 봤어요. 예, 네. 따라가야죠. 네, 네. 자, 윤태 이제 코너 시작해야 되는데 모범 택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모범 택시는 SBS 금토 드라마입니다. 지난주 최고 시청률은 무려 21%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2021년에 시즌1을 했었고 요즘 시즌2가 방송되고 있는데 이재훈 배우가 모범 택시 기사로 나오고요. 이재훈 씨가 연기하는 김독이라는 택시 기사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드라마입니다. 쭉 보고 있어요. 저 챙겨보지는 못한데 어떤 드라마인지는 알고 있어요. 네네. 네. 아까도 그 뭐 성적표 얘기했지만 21%면은 요즘에 엄청난... 그 드라마가 잘 나오는 게 4, 5, 6, 7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시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와, 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네네.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달려봐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설명이요.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겠습니다. 3월 26일 SBS 예능 런닝맨 순청 캠핑 특집 1부분입니다. 그 12인용이가 원래 저 12명이 만들어야 되는 텐트야.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다과하고 술 한잔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거는 바닥이야. 이거 위에 천장 아니야? 바닥이야, 바닥. 그 천장 같은데? 바닥. 바닥이야? 네. 이거 천장 같은데, 이거 봐. 이거야, 태찬아, 천장이야, 위에. 이게 비 오면 바닥. 이거 옷이야, 옷. 방수. 그냥 가서 의자만 놓고 앉아있어도 좋아. 좋아, 좋아. 텐트 왜 치는 거야? 그게 캠핑이지. 쳐보니까 어떠세요? 힘들어요. 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런닝맨 캠핑 특집. 딱 지금 하기 좋은 캠핑 장면의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김종국, 하하, 양세찬, 전소민 씨가 텐트를 치는 장면이었는데 멤버들이 조금 뭐 어설픈 것 같아요. 네. 근데 바닥이야, 천장이야 하고 말이죠. 아니 근데 그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설픈 게 아니고 이게 여러 명에서 이 자는 텐트는 말이죠.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엄청 크잖아요 또. 집 짓는 거 이상이에요. 아, 이건 진짜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옆인지 절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윤태는 그 저기 뭐야 그 텐트 쳐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이 뭐 1, 2인용 텐트. 그냥 이렇게 던지면 쫙 펼쳐지는 거 있잖아요. 아, 던지는 거? 네, 네. 강아지 텐트도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네, 네. 그냥 그 정도지. 막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이거 뭐 뼈대 이제 뭐 둥그렇게 이제 돔으로 쌓고 이런 것들은 안 해봤다. 이거. 네. 아, 그리고 윤태는 할 일이 없는 게 또 가면은 그 친구들이 해주죠. 남자 그래요?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굴뚝 쌓죠, 뭐. 주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뜨거운 단어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어죠. 캠핑입니다. 뭐 윤태도 아무래도 그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뭐 캠핑장 뭐 캠핑 가봤던 기억이 있죠. 제가 1박을 한 기억은 없고 네. 그래도 가서 그냥 펼쳐놓고 밥 먹고 오는 정도. 약간 그 정도. 캠핑이면은 하루 정도 이제 1박하고 그 다음날 와야 되는 건데. 근데 1박은 해본 적이 없어요. 텐트 이렇게 직접 설치해가지고 네네. 막 도구도 다 들고 가서 1박은 약간 잠은 집에 가서 자자 같이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는 아, 취향이구나.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제 하더라도 네. 구둘방 가서 이제 주무셔야 되는구나. 네, 편한 내 방 가서 자자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서. 아하, 네. 그렇구나. 태영은 캠핑 경험 있으시죠? 저도 꽤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그 캠핑 갔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멀리는 못 가지만 지금은 이제 그 송도 유원지가 없어졌는데 거기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쓱 가면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아껴서 가느라고 이제 냉동 삼겹에다 이제 어찌저찌 이제 뭐 텐트 하고 네. 이러면 이제 밤 되고 음복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새벽이 됩니다. 동이 터요. 젊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식탐들이 있으니까 고기를 이제 쓱쓱 이제 먼저 하나라도 더 먹으려는지 집어 먹죠. 그 다음 날 딱 위에 이제 쓱 보면 판때기 보면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고기 예. 안 익은 거 먹는 거야. 근데도 그 당시엔 젊음이 대단한 게 그런 경우 젊음이 대단한 게 아무 탈이 안 나. 생고기를. 정말로. 술 취해서 먹는. 아니. 그냥 됐는데 서로 그냥 먹고 싶은 거야. 익지도 않았는데. 지금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버너다 이런 건 좋지만 그때는 화력도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열렬이들의 사연을 좀 받아볼게요. 잠깐만요. 네. 그럴 수 있다니 본인 일 아니래요. 핏물 먹는 게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예, 무탈하니까. 네네. 건강하시니까. 네네.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본인이 가봤거나 알고 있는 최고의 캠핑 장소는 어디인지 자세한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아, 좋네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캠핑.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캠핑에 대해 몰랐던 사실 찾아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캠핑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2020년 3월부터 늘어난 국내 캠핑 인구는 2022년 작년에 이미 700만 명을 넘었다. 시장 규모는 7조 원 정도로 성장했는데 중고거래 어플에서는 캠핑이라는 키워드 검색수가 무려 1,327만 건일 정도로 캠핑과 캠핑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캠핑문화연구소 소장 서경준 교수는 캠핑이 트렌드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매스미디어. 1박 2일이나 아빠 어디가 같은 예능에서 캠핑에 대한 소재를 많이 다룬 게 그 시작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인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캠핑을 장려하고 있고 캠핑장 조성 사업으로 캠핑장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성장했기 때문인데 골프, 등산, 낚시와는 다르게 캠핑은 한 번에 같이 가는 인구수가 평균 3.96명. 가족이 시간을 보내기 좋은 활동이라는 점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야,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 와. 엄청나네요. 그래요. 왜냐면 이제 뭐 주위 뭐 형님들 그리고 동생들도 봐도 그 캠핑 이 장비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이렇게 TV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 나도 한번 따라서 가보고 싶고 이런 것들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행 같은 걸 못 가게 되면서 맞아. 텐트 치고 이제 이렇게 좀 소규모로 떠나는 여행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이 시기에 또 밀키트 같은 게 엄청 발전되면 가서 맞아.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시기가 그리고 뭐 캠핑카도 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도 뭐 상황이 괜찮고 그렇죠. 네네. 박진희님 문자 네. 주셨어요. 저희 가족도 작년에 캠핑 간다고 텐트 샀어요. 이제 뽕 뽑으러 다녀야죠. 친구들랑 같이 가면 아이들도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라고. 근데 이런 데 갔을 때 이 아빠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예, 장작도 떼야 되고 불도 지펴야 되고 텐트도 쳐야 되고. 예. 등도 뭐 이렇게 걸어놔야 되고 이게 하는 게 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것 같던데. 재밌는데 진짜. 이게 갑자기 하려면 또 안 됩니다. 그쵸. 쉽지가 않아요. 공사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캠핑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캠핑의 종류는 방식이나 지역에 따라서 나뉜다. 그중에 대표적인 캠핑을 살펴보면 오토캠핑, 글램핑, 오지캠핑, 노지캠핑이 있는데 먼저 오토캠핑은 자동차에 오토가 포함된 말로 차를 이용한 캠핑을 말한다. 이때 전문 캠핑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SUV 같은 공간이 넓은 차량을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글램핑은 엄청난 초호화 캠핑 장비를 이용한 캠핑을 말하는데 큰 텐트 안에 집이나 호텔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소파, 침대, 가구를 들여놓는다. 다음으로 오지 캠핑과 노지 캠핑은 장소에 따라서 구분되는 캠핑인데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에 캠핑을 하는 게 오지 캠핑이라면 어느 정도 사람이 있고 접근성이 나쁘지 않으면 노지 캠핑이라고 한다. 윤태는 뭐 쭉 그 설명을 해줬지만 오토 뭐 글램 오지 노지 뭐 요쪽 뭐 다 알아요. 그리고 가본 적이 어디 있는지. 저 글램핑은 네 알겠는데. 아, 램핑이요. 여기 네. 뭐 집이죠 집. 그렇죠 그렇죠. 네네. 다른 거는 어렵네요. 예. 아 뭐. 아, 차를 이용한 캠핑 이런 거. 오토 캠핑이요. 네 이런 건 이제 네. 1박 안 해도 왔다 갔다 할 때 잠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이게 낚시랑 똑같은 게 윤태 때도 이야기를 했죠. 오지나 노지는 특히 자기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고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요? 예, 이별수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 화장실도 없고 뭐 등등 다 해결이 안 됩니다. 맞아 이게 씻고 예. 그쵸? 약간 예. 세안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되어 있어요. 일단 토일렛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가족
끼리 가서도 이별수가 돼요. 그쵸. 쉽지가 않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그러다가 여기 갔다가 의 다 상합니다. 맞아. 괜히 예민해지고. 전 추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저쪽 무슨 뭐 저 개울 같은 데 있어요. 네. 막 수초 치고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특히 요만때 쓱 가잖아요. 모기가요. 잠자리만 해요. 예. 그런 것들이 빨대 꽂잖아요. 한 2리터 나갑니다. 우와. 어지러워요.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예, 네. 박미경님. 전 다 준비된 글램핑장에 고기와 야채만 사가서 편하게 그래요. 하고 왔는데 네.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낭만은 덜하더라고요. 라고. 근데 낭만은 덜 하더라도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씻벨트다. 맞아, 안전벨트다. 맞아요. 네네. 네. 자, 윤태 오늘은요 퀴즈 대신 뭐 다른 걸 또 준비를 했다고.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가 캠핑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 를 받아볼까 합니다. 열렬이들이 캠핑 가서 먹고 싶은 음식을 세 가지만 골라서 보내주세요. 신중하게 엄선해서 딱 세 개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이유도 함께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캠핑 가서 먹고 싶은 음식과 함께 앞에서 얘기했던 열렬이들이 가봤거나 알고 있는 최고의 캠핑 장소도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모든 분께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자, 윤태 노래 한 곡 듣죠? 네, 도로시 밴드의 소풍 듣고 오겠습니다. It's getting hot in here. So hot. So take off all your clothes. I am getting so hot. I wanna take my clothes off. It's getting hot. 몰라도 살아갈 순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Hello. 세상에 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네. 네. 하바니 대아님께서 네. 캐나다에 사는 열렬입니다. 여름엔 캐나다 온타리오 알곤퀸 주립공원에서 캠핑을 하거든요. 공원 면적은 충청북도 정도? 네네. 아침 일찍 카누를 타고 고요하고 물 한 개가 낀 호수를 온몸으로 느끼면 너무 상쾌해요.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가끔 곰이 나옵니다. 그래서 캠핑 주의사항에 향기나는 물체나 음식은 꼭 차량에 보관하세요라는 안내사항이 적혀 있어요. 혹시 알곤퀸 주립공원 오실 일이 있다면 야생동물 조심하세요 하고 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오호. 와 좋다 야 진짜 그림이네 자연이 예, 예. 그냥 이것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야. 엄청 초록 파랑 막 이러네요 아 예쁘다 야, 진짜 하늘이 진짜 막네 그러니까 진짜 맑아 여기 가서 곰도 보고 싶다 진짜로 피하면 되니까. 네. 네네. 앞에서 제가 열렬이들이 캠핑 가서 먹고 싶은 음식 딱 세 가지만 골라서 신중하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네. 우선 뜨영은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지. 저는 뭐 세 가지 하면 뭐 일단 저기죠. 예. 일단 소맥. 그리고 그 다음에 소주. 그 다음에 삼겹살. 아. 소맥과 소주는 다른 음식인가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제 간에는 다 예, 예. 장르가 다릅니다. 아, 음식입니다. 삼겹살. 윤태는요? 저는. 네. 삼겹살, 떡볶이, 어묵탕. 아. 이렇게. 다시 한 번요. 뭐뭐요? 삼겹살, 떡볶이, 어묵탕. 아, 남자친구가 좀 많이, 예, 힘드시겠네요. 예. 자, 문자 네. 왔습니다, 윤태. 방주희님, 저는 1번 삼겹살, 2번 소시지, 3번 라면, 기본이면서. 그래. 어떻게 네. 라면을 뺐어? 그러네? 라면 뺐었잖아요. 아니, 저야, 뭐, 그냥 장르가 좀 비슷하니까. 아, 그래요? 아, 대신 예, 예. 어묵탕 넣었는데. 기본이면서 손이 많이 안 가서 완벽하면서 확실한 조합이죠? 이상하게 캠핑 가면 더 땡겨요, 라고. 라면은 무조건 갖고 가야 돼. 아, 그러네. 딴 건 몰라도 무조건 라면은 갖고 가야 돼. 김일도님께서, 와, 1번 소갈비, 2번 돼지갈비, 3번 LA갈비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고기는 괜찮잖아요. 그쵸? 밥만 안 먹으면 되죠? 그쵸? 이 정도면 어디 저 도살장 수준인데. 예예. 예. 고기로 뿌시려고 하시는군요. 왜냐면 근데 밖에 나가면 이런 그 육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와, 저는 굳이 마운틴 가서 피쉬?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안 나요. 예, 김란수님. 네. 우대갈비, 치즈떡볶이, 우동. 우대갈비 쫙쫙 뜯어 먹으면 최고. 요즘 캠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대갈비 핫한 거 아시죠? 우대갈비가 라고. 뭐예요? 이제 갈비대인가봐요. 그죠? 이렇게 갈비 이렇게 뜯어 먹는 건가 보다. 팝. 아, 긴 거, 긴 거. 네, 갈비 같은 거, 긴 거. 긴 갈비. 활같이 생긴 거. 아. 예, 이거 긴 거 있어요. 아. 예, 예. 이게 예. 들고, 어쨌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웬만한 사자도 예, 네일 아트 할 수 있는 거. 네일 아트. 예.
자기 이빨에다가. 네. 네네. 어, 갈비뼈 맛있겠네요. 아, 요거 침고 있는데, 이제 뭐, 지금도 뭐, 캠핑 한참 하고 있지만, 저쪽 뭐, 청평, 가평, 뭐, 요런 쪽 좋죠. 네. 예. 자, 이어서 열렬이들이 가봤거나 알고 있는 최고의 캠핑 장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01님, 오션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확 트인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충남 태안의 몽산포 오토캠핑장을 숲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휴양림을 추천드려요. 전 캠핑을 할 때 굴의 곡성 쪽을 선호합니다. 아. 지리산과 섬진강을 볼 수 있거든요. 야, 곡성 좋죠. 예, 거기서 딱 우리가 얘기하는 다슬기 이런 것들 딱 해장 좀 해주고 섬진강 너무 이쁘죠. 거기 꽃도 많이 피고. 어. 몽산포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여기 뭐 사진이 딱 첨부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진은 와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엄청난 뷰를 자랑하는데 명당 자리 예약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명당 자리 아니더라도 쓱쓱 왔다 갔다 하면 거기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와, 여기 강원도 정선 봐요. 와, 이거 진짜 숲이에요. 와. 약간 디즈니 그런 그 다람쥐들이 살 것 같은 그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집이. 스머프 나오겠는데? 진짜. 어허. 와, 다 나무로 되어 있고. 오. 야, 여기가 이 화동계곡이라고. 아, 회동계곡. 계곡도 예. 있군요. 노효진님이요? 네, 캠핑 장소는 강원도 영월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더 더워질 때 가세요. 계곡이 많고 나무 그늘 때문에 시원하거든요. 게다가 저희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게 다슬기도 잡고 밤에는 야외에서 영화도 보여줘요. 시원하고 공기 좋고 물까지 깨끗한 영월 강추합니다. 아, 여기 사진이 있네요. 예, 영월군의 황토하고 통나무 캠핑장. 지금 가면 좀 춥죠. 아주 엄청 더울 때 가야지 거긴 그쵸. 맞더라고. 네, 아무튼 숲이라서 여기는 그렇죠. 네. 좀 그늘이 엄청 서늘한가 봅니다. 블루진님, 작년에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은하수를 보러 강원도 화천에 차박을 다녀왔거든요. 별이 잘 보이는 산 중턱에 차를 세워놓고 캠핑 의자에 앉아서 다들 멍하니 별만 봤어요. 캠핑용 배터리에 커피 포트를 연결해서 컵라면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네요. 우와, 이런 건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다. 은하수 얘기하니까 제가 그 저 정글의 법칙 이제 가면 이제 그 비하 있는데 맨 마지막 날 이제 촬영 다 끝나고요. 거긴 진짜 먹을 게 없거든요. 그쵸.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은 밤에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명을 켜놓습니다. 네. 그랬다가 맨 마지막 날 아예 그냥 촬영 다 끝나고 조명을 끕니다. 딱 끄면은 그때 이제 별들이 반짝이면서 은하수 뭐 등등 뭐 다 보이는 거. 근데 그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쏟아지죠, 막. 아, 진짜 엄청 쏟아져요. 엄청 가득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네. 네. 8292님, 저는 당진의 외목마을을 추천합니다. 저처럼 캠핑 초보자들은 차로 가는 오토캠핑장이 좋은데요. 불멍하기도 좋고 고기 구워 먹기도 좋고 나중엔 캠핑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차박을 하려고 텐트 치는 방법도 틈틈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없는 곳 이제 차박하려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람이 진짜 없는 데는 잘못하면 거의 나가세요 이래요. 아,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아, 왜냐면 사람들이 그 가는 곳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몇 시간 펴놨다가 아이고 거두세요 거두세요. 안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맞아. 그걸 확실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고 치우라 그러면 번거롭고 살짝 네네. 또 기분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루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 맛이 안 나요. 네, 그 차라리 그냥 딱 이렇게 캠핑장이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4님, 저는 캠핑족인데요. 캠핑하려고 전국을 돌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는 강원도 삼척의 맹방 캠핑장에 다녀왔어요. 소나무숲 안에서 조용히 힐링하기 좋고 바로 앞에 삼척 맹방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충남 서산의 폰타땡 리조트. 폐교를 리조트로 바꿔놓은 곳인데 넓은 운동장을 잔디밭으로 바꿔놨거든요. 거기에 텐트 치고 캠핑도 가능합니다. 1박 2일 예능 촬영도 했고요. 근처 바다에서 조개잡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리조트는 저희 고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도 5월에 캠핑 가요. 아, 좋네. 예. 아유, 가족 홍보 좋죠. 와, 예. 폰타땡. 어허. 폐교를 이제 뭐 많이 이런 식으로 만든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죠. 네. 네네. 1130님, 제가 추천할 곳은요 가평 자우림 캠핑장인데요. 주문하자마자 치킨을 튀겨주는 캠핑장. 야. 그런데 예약이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딱 한 번 누가 취소한 거 간신히 구해서 다녀왔네요. 치킨 맛 끝내줘요라고.
근데 여기까지 갔는데 치킨이 맛없으면 이상한 거죠. 왜냐면 물 좋고 공기 좋고 이게 다 온도가 맞으니까 맛있는 거거든. 이게 캠핑장에서 치킨을 튀겨주시는 건가요? 어, 그런 것 같은데요. 직접 메이드. 약간 웰컴 드링크가 아니 웰컴 치킨 같은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는 그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여기 놀러 갈 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여성분들을 위해서 뭐 사갖고 안 가는 게 나아. 다 있어 요즘에는. 그쵸 그쵸. 그거 준비하고 그 에너지 쓸 바에는 여기에서 에너지 모았다가 여기에서 쓰는 게 나아. 그게 그 돈입니다. 네. 이 네. 치킨은요 한정판이라고 하고 미리 예약을 하면 살 수 있다고 네네.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 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뜨상 인별그램 SBS.핫에 올려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7098번님 네 캠핑 예. 좋아하는 가족입니다. 예전에 양평의 반딧불이 캠핑장이라고 진짜 반딧불이가 나오는 캠핑장이었는데 요즘은 없어져서 지금은 없어져서 많이 아쉬워요. 요즘은 아이가 놀기 좋은 캠핑장을 찾아다니는데 양평 다목적 캠핑장 추천합니다. 수영장이 넓고 산이 있어서 자연을 관찰하러 가기 너무 좋아요. 어허 야 여기 얘기하니까 그 인천에는 지금 그 수영장이 없을 청학풀장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뭐 지금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거기 가면 그 독수리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철장 안에 독수리가 맨날 있는 거야. 아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그 풀장에서 이제 구경하라고 애들 위해서 그 독수리가 갑자기 생각나네. 특이하네요. 예. 독수리가 있는 풀장. 예, 청학풀장 안에. 네. 근데 그 청학풀장이 왜 유명했냐면 산에서 이 받는 그 약수물로 받아서 그 저기 뭐야 수영장을 했거든. 네네. 예, 네. 박윤상님. 지리산 호수공원 캠핑장 추천합니다. 근처에 호수가 있어서 수상레저도 가능하고 수선화 멋진 동산도 있고 애완견 같이 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옆에 글램핑장도 같이 있어서 캠핑 장비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아, 요즘에는 저기 뭐 웬만한 데는 갱이지들도 다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강아지 같이 갈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괭이도 많이 가요, 괭이? 고양이들도? 고양이들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그저 갱아지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고양이들이 그렇죠. 근데 보니까 막 캠핑장에 사는 고양이들이 텐트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가고 막 이런 거 영상 본 것 같아요. 아 나 어제 진짜 동산 갔다가 거기 그 들고양이 있는데 아 어떤 꼬맹이가 그 들고양이를 자기 먹는 거 계란 삶은 거 주면서 계속 만져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만요. 엄청 좋아하죠. 사랑이 고픈 친구들.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들한테 배울 게 있어 그런 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자,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캠핑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단어. 1759번님이 예, 문자 줬어요. 인천 시민입니다. 뜨영님, 청학풀장을 언급해 주시다니 인천 시민으로서 뿌듯하네요. 재고 11년 후배입니다. 충성, 형님, 아유, 잘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44회네. 와. 아, 제가 33회니까. 예, 그래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예, 캠핑과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캠핑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뜨거운 토픽입니다. 지난주 금, 토, 일 경북 구미시에서 국내 최대 아웃도어 캠핑 축제 고아웃 캠프가 열렸는데요.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 축제엔 티켓을 구매한 만 명의 캠퍼와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100여 개의 돔테트가 설치됐고요. 지역 특산물 마켓과 플리마켓이 운영되고 요가, 쿠킹 클래스, 모터바이크, 열기구, 카약 등등 캠핑 외에 즐길 거리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아웃 캠프는 구미가 캠핑 명소라는 걸 알리는 취지라고 하는데 올해가 벌써 15회. 티켓은 올해에도 조기 매진됐다고 하니까 캠퍼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고 핫한 축제인 게 확실하죠? 야, 저희가 그 캠핑 예 축제 이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야 재밌겠다. 진짜 이쁘네. 그러니까요. 예. 오. 그 폴
킴 다이나믹 듀오가 축제에 또 함께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요? 이거 같이 캠핑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공연을 했다는 공연. 건가요? 공연 공연. 아 네. 여기 뒤에 있네.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폴 킴 다이나믹 듀오 그러네요. MC 프라임. 아 공연을 같이 했군요. 경북 이 구미에 저 임플란트 잘하는 만혁이 형이라고 있는데 이 형 좋은 일 많이 했는데 네, 어려운 분들 위해서 아니, 정말로 만혁이 형님 네네 캠핑도 꼭 한번 가보시길 네네 네. 자 다음 네.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2008년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늘어난 캠핑 시장. 그래서 그런지 캠핑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주변에 많아졌죠.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표한 3월 전년 대비 상품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캠핑용품은 올해 매출이 74% 증가했고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캠핑 등산용품의 해외 수입액은 2.5% 늘었다고 하는데요. 또 캠퍼들이 좋아하는 차량인 뒤쪽에 덮개가 없는 소형 트럭, 픽업 트럭이 럭셔리 캠핑 아이템으로 사랑받으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캠핑의 인기와 영향력 어마어마하죠? 와, 이 해외 캠핑용품 사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하나 예시를 좀 들자면 네. 초경량 캠핑 의자로 유명한 헬리녹댕의 인기 상품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품절에 뜨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 그게 다 해결이 되더만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그 낚시 장비랑 똑같은 건데 어느 정도에서 이제 딱 이제 수도비 돼야지.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캠핑카 뭐 비스무리하게 이제 그 예 만든 그 차가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그냥 그늘막 하나 있고. 네.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편의점 의자 있죠. 그 정도로 가야지 뭐 하나 더 얹고 하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이게 또 캠핑하시는 분들은 그 감성을 챙겨야 함으로써 네. 이렇게 막 조명도 사야 되고 네네. 막 이렇잖아요. 우리가 뭐 장비빨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건 뭐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광고 듣고 올까요? 했어요? 네. 그럼 광고 들으면 되죠. 좋아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캠핑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예, 더 만나보죠. 7485님께서 예약하긴 힘들지만 국립공원 예약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립공원 야영장들 좋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소백산 남천 야영장을 가을에 가봤는데 단풍도 예쁘고 계곡뷰도 좋고 텐트 안에는 취사도구와 필요한 장비들이 갖춰 있고 화장실도 급수대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네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민원 넣는 게 윤태모 딴 게 아니고 네. 뭐 낚시 뭐 캠핑 산 이런 데 갈 때 말이죠. 제가 항상 민원 올리는 게 유단자랑 가십시오. 잘하는 사람이랑 가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캠핑 낚시 산 이런 것들은 잘하는 사람이랑 가야지. 맞아. 그냥 어설픈 사람이랑 갔다가는 날짜도 다 까먹고 안 좋은 맞아. 기억만 남고 두 번 다시 안 가 이럽니다. 맞아. 손절할 수 있으니까. 네네. 아주 귀한 예 띠거든요 그게. 네. 네네. 자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요. 뜨상 인별그램 sbs.핫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LAO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아, 윤태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안녕. 예, 노래 좀 예, 소개 좀 해주죠. 태연의 춘천 가는 기차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고맙습니다. 3배에서 볼게요. 에러, 에러, 에러.